이케어 장비를 아침에 켜는 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가서 모니터의 메인 스위치를 넣습니다. 어떤 기계 마찬가지로 이 기계도 CNC 장비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은 원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선 원점 잡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라메타에는 불이 들어와 있지만은 파란 불이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불이 들어와야 원점을 잡아야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준비 단계로 먼저 뒤축 원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대의 원점을 같이 해줘도 되겠습니다. 지금 프레임은 올라가고 뒤축은 올라가고 그리고 뒤에 아대는 뒤로 갔다가 각자의 원점을 잡습니다. 원점을 잡으면은 다이 뒤축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휠을 돌려서 합니다만은 1배속으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배속으로 해서 휠을 돌려줍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이 보이죠? 저게 펀치와 다이가 닿을 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111 정도의 원점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금형 펀치와 다이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원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금형이 닿이는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배속을 10배속으로 해서 천천히 일단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세 조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미세 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1배속으로 휠을 돌립니다. 지금 이 금형을 썼을 경우에는 111.86을 지금 닿여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기계의 원점으로 하고 오리진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점을 기억하고 뒤축은 상승해서 대기합니다. 지금 뒤축 좌표가 두 가지로 나온다면은 D1, D2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Confirm 확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축은 LYZ 축은 파란불이 들어오면 원점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D축도 원점을 잡았습니다. 밑에 기준점에서 다이가 닿아 있는 펀치와 다이가 닿아 있는 지점부터 111.86 올라가 있는 그런 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파란 불이 세개다 들어와 있습니다. D축이 원점이 잡혀 있고 LYZ축이 원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기존에 기억된 프로그램을 불러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라메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기도 합니다. 자, 어제 작업했던 부분을 프로그램을 불러서 작업을 하려면은 프로그램 셀렉션을 프로덕트 셀렉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했는 것 중에 5번 프로그램을 한번 불러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은 런 프로그램에서 기계를 작업을 하는 쪽으로 그다음 번쩍이는 쪽으로 깜빡깜빡 하는 쪽으로 스텝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작업이 어떤 것을 했든 간에 이 원점을 다시 한번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서 금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금형을 교체했다라면 어제 작업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똑같을 것이면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을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이제는 런을 눌러서 스타트를 눌러 작업을 하면은 됩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아대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위치가 지금 나옵니다. 이제는 작업 들고 지금 보면은 어제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매일 아침 금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수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우선 프레임 수정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눌리고 프로그램으로 가서 어제 했던 프로그램의 1번 스텝에 뒤축 높이가 어제는 20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기계를 끄고 처음 켤 때는 다시 기계 원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세팅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높이 내려오는 부분을 굳이 118, 111까지 올라가지 않고 20까지만 올라가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1번 스텝에 것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다음 2번 스텝에 가서 다시 한번 뒤축에 대해서 위치를 세팅을 해줍니다. 엔터. 다음 3번 스텝. 3번 스텝은 나중에 작업할 때 보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60으로 세팅을 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4번은 20으로 하겠습니다. 6번 스텝은 맨 마지막에 끄집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더 올라가면은 작업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공정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작업 모드 런 프로그램으로 와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를 아까 1번, 2번 공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6 공정입니다. 오늘 2 공정까지 작업을 했고 3 공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3번 위치에 소비됩니다. 아까 60만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60만 올라갑니다. 이 공정은 아까 20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0mm만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은 80 올라가라고 해서 그 다음 빼내기 쉽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시면은 언제나 그때 해줘야 되는 원점 잡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어제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더 이 높이 부분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계를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